18장 13절로 27절 말씀. 제 성경 제로는 구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누우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한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당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자신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드로 장인이 자기의 아내인 시브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왔을 때 그것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드로 장인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모세를 통해서 직접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8장 13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드로의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보면 3인에이면 필유아사라라는 말이 있어요. 세 명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말할 때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준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드로를 만났지만 이드로는 모세와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드로는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비록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가면서 다투느라고 지쳐있을 때 이 이드로와의 만남은 그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돌아보면서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참 감사하다. 그래서 신앙이 낙심되고 넘어져 있을 때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잊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이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하는 일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너무나 이 이드로가 볼 때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드로 장인은 모세에게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었고 그리고 그 해결책까지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모두 모세에게 가지고 나와서 모세의 판단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을 그들 마음대로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모세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주 사소한 어려움까지도 다 가지고 나왔고 그 결과 모세와 그 백성들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잘못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았고 좋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깨닫지 못했던 문제점을 이드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세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문제를 모세 한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 종일 그 문제의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거나 또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드로가 이것을 지적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물으려고 나온 것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이드로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대의 한 것이 뭐하지 못하다고요? 선하지 못하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결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서만 해결받으려는 것이 모세에게 너무나 과중한 짐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사소한 문제까지
전부 다 모세에게 가지고 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시간을 보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드로가 발견한 문제는 책임이 분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줄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노예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조건 의타적이었어요. 남을 의지하고 주인만을 의지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모세도 그들은 그런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소한 문제까지 가지고 나와도 모세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얻어진 근성들인데 그게 쉽게 변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책임이 적절하게 나누어지지 않을 때 이것은 모두에게 피곤한 결과로 가져옵니다. 여선교회가 여선교회 활동을 할 때 여선교회 인원 한두 명만 일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일은 되어질지 모르지만 모든 과중한 짐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쉽게 피로를 느끼기도 하고 낙심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모세에게 넘기니까 편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결정 안 하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대형교회, 대전 대응침례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요. 부목사로 있을 때 좋은 게 하나 있더라. 모든 결정을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목사님이 결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걸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상벌은 있을지 모르지만 책임감은 그만큼 적더라고요. 그런데 대전 대응침례교회에서 울릉도에 있는 형포침례교회를 갔더니 교인 수는 적은데 모든 책임이 저에게 다 오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 이것이 다른 목사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결정을 모세에게 넘기니까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가중됐고 결국 그 어려움이 모세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돌아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그것을 판단하느라 가중되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어려웠겠어요?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가져오다 보니까 줄이 너무나 길은 거예요. 자기 순서를 기다리려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 계속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마음에 편견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나쁜 것을 나쁘게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견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이드로처럼 그대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해 줄 수 있습니다. 이드로처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오래 믿은 자들보다 훨씬 신선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눈에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색깔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색안경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선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체험을 했고 말씀에 대해 많이 아는 사람이었던 모세가 지금 장인
이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겸손하며 경청하기를 잘했는지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드로가 지적한 것은, 즉 이드로가 조언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전한 상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드로는 교회 생활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의 생활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는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 준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봤을 때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상식과 하나님 뜻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정면으로 배치되고 반대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상식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것들을, 교회가 문제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일반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이 죄악이고 엄청난 탐욕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해서 버젓이 양심을 속이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상식은 상식대로 살지 않는다,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식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상식으로 걸러내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제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또한 그 말씀도 그렇게 적용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을 제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해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상식에 벗어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먼저 상식에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저급한 수준에 살면서 자기 스스로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인간이 된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요, 상식에 어긋나게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식에 맞추어 살아가면서 바람직한 인간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더욱 더 악하고 추한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 건전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책망하고 조언해서 또한 그 조언한 일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성경적일 때 엄청난 독선적이고 심하게 성공하면서도 자기는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민들이 자꾸 방언에 집착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에 매달리지 말고 예언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무엇입니까? 자기 체험입니다. 방언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돈독히 해주신 거예요. 물론 방언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는 자들이 고린도 같은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어렵고 또한 자신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소리를 질러대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한다. 요즘은 그 방언에 대해서 많이 관대해졌지만 예전에는 어떻겠어요? 교회가 무슨 미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심리적인 체험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을 가진 많은 코치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랬더니 무슨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예언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전하는 은사,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문제점을 드러나게 하고 또한 건전한 상식의 도움으로 이 모세에게 조언을 해주는 이도가 무엇을 조언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조직해라, 조직화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드로가 제안한 것은 이스라엘에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목사님. 이드로는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기력이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세 혼자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되고 팔다리가 있어야 하고 그 팔다리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야 하고 신실하며 더러운 일을 미워하는 자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임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성령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이 다 살아있어요.
눈은 눈으로 살아있어야 하고 코는 코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의 지체들이 새끼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도 온몸에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픕니다. 몸에 수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팔과 다리와 같이 보이는 것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한쪽에 너무 과도한 짐을 지우게 되어서 결국은 서로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다리가 아프면요 오른쪽 다리에는 힘을 덜 주고 왼쪽 다리에 힘을 많이 주고 걸어다닙니다. 그러다 보면요 결국에는 오른쪽 다리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왼쪽 다리에도 과부하가 걸려서 왼쪽 다리에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모든 지체가 건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는 목사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물론 목사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보다 더 많은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능이 다 살아나야 교회의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기능들을 다 살아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고 제자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해를 하거나 외부 강사가 오실 때는요 그때그때 뭐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보약 먹는 시간입니다. 보약은 1년 8달 내내 밥처럼 먹을 수가 없어요. 화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보약을 먹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은 뭐합니까? 꽁보이 바깥에도 담임 목사가 정성을 다해서 비벼서 만들어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을 꾸준히 먹을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영양가가 너무 없다고 생각해서 매일 식당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엄마가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그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해지죠. 근데 예전 분들은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도 듣기보다 붕괴만 있다면 붕괴만 쫓아다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현명한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일종의 구체적인 상담입니다. 사람이 뜨거운 체험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뜨거운 체험을 하면 변할 것 같죠. 물론 변합니다. 근데요 뜨거운 체험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 가자마자 쏟아 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때는 그 체험으로 뭔가 내가 변한 것 같은데 그 뜨거움이 하루 이틀 사흘 3개월 못 갑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러면서 변화되는 것이지 무슨 뜨거운 체험으로 변화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임재했어 이런 경험은 하겠지요. 그것을 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일은 모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첨꾼들의 모임과 같다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만 해줍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정직히 말해주면 사랑이 없어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는 몰라도 이런 정직한 자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힘을 다 소진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인도 되어야 하고 성도도 되어야 하겠지만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한다면 인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자신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로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사 따라서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안 해도 다 할 사람이 있지.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할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고 나중에는 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전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하고 다 자기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재직을 임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일할 수 있겠는데 노는 것이 편하고 남들 일하고 있을 때 설거지 하나 돕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지체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이 손의 역할을 하지 않고 발이 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세요.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주님을 섬겨나갈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만 보시지 말라. 그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